케냐 중앙은행 비트코인 비축 예정. 예, 통화 하락 대응 차원. 뭡니까, 형님들? 국가가 드디어 비트코인 매집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형님들. 박수. 자, 형님들. 도리도리가 3년 전, 4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 뭡니까, 형님들?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고,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고, 개인들 같은 경우 형님들, 국가의 신용도 뭡니까, 형님들? 비트코인이 있다 없다.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회사에서 부채가 있다 없다. 경영이 잘 돌아간다 안 되나. 얘기 필요 없다. 예. 뭡니까, 형님들? 예. 사내 뭐 보유금 뭐 이런 거. 비트코인으로 모든 게 증명되는 사회. 그리고 형님들, 지금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 그 결혼 그 선보는 자리에서 0.0001비트 보내시면, 그냥 나머지 연봉이 얼마야 이런 얘기 없이 혼담이 오고 가는, 집안이 뭐 스카이냐, 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얘기 필요 없이 부모님 뭐 하시냐라고 하면, 예, 사돈 쪽에서 이제 건너가는 얘기가, 엄마, 그쪽 우리 사돈 하셨던 분 학력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직업은 없으시고 그냥 되게 계시는데 2017년도부터 코인 좀 하셨다는데 그래? 그럼 돈 좀 있겠네 라고 되는 요런 사회가 올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형님들 지금 스텔라 뭡니까? 예,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 들어가고 지금 트위터 어딥니까, 형님들? 트위터도 대차대조표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러고 있고 지금 모든 나스닥 상장사들이 지금 굴지에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가 대차대조표에 넣는 이런 시기에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됐고 지금 국가에서 남았었는데 뭐예요, 형님들? 케냐에서. 예, 중앙은행에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중앙은행 입고로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국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형님들 어떤 기사를 보시냐?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님들. 예, 그래서 도리도리가 4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모두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 요렇고, 예, 형님들. 지금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를 했죠, 형님들. 차, 제발 돈으로 바꾸지 마라. 이것도 권TV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 권TV님께서 이런 얘기를 예언을 이런 걸 또 하세요. 이제 도리도리가 이제 방송에 이걸 예언을 할 거다. 예. 마스터카드 올해 안에 가맹점 대상 암호화폐 결제 옵션 제공. 형님들 누나들 머릿속에서 코인을 매도해서 원화로 바꾼다는 생각 좀 제발 지워라. 예. 얘기했다 1번 얘기했다 네가 언제 그랬냐 2번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권TV 사모님이 또 그 까르띠에 까르띠 요런 걸 또 이제 권TV 님께서 좀 차드렸나 봐요.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같은 경우 이제 명품도 조금 뭐 사셔도 부담이 없는 요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가 이래. 예. 그래서 금융위기나 요런 부분은 다가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아껴서 요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실 건 즐기시되 그런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형님들 뭡니까? 도리도리가 예언한 게 다 되었다. 이렇게. 그죠, 형님들? 요렇코롱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냐 중앙은행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응해 법정화폐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돈을 갖다가 바꾸려는 겁니다. 예, 조로지 케냐 중앙은행 총재는 IMF에서 촉발된 통화평가 절하 문제를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IMF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개발도상국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굉장히 좁니다. 우리나라도 IMF 할 때 엄청나게 좁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IMF는 항상 실링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케냐 은행 화폐의 이름이 실링입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되었다고 계속 니들은 안 된다. 예, 이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조로지 케냐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진하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케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절하 하는 거 지금 이머징 국가들은 어떻다고 얘기 드렸죠 형님들? 달러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이게 달러에 다들 귀속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는 거지 국가로 봤었을 때는 근데 뭐예요 형님들? 지금 비트코인으로 해서 예 이 IMF에서 달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로지 이 중앙은행 총재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드루아 쪽 작업으로 이게 또 바뀌는 게 생기지 않을까 압력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루아 쪽에서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국이고 뭐고 유럽은행 총재고 뭐고 다들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통 금융 쪽에서는 다 비트 까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깨어있는 분 같은데 아마 예, 드루아 쪽에서 예, 일부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또 예, 좀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 예, 이거 위험해요. 근데 잘하고 있는 거죠. 잘 뽑은 거죠. 케냐의 국가통화 실링은 2010년 이후 미국 달러에 비해 50%나 가치가 떨어져서 지난 수십 년간 하락세를 지속했다. 호피토키님께서 변기 물이 넘치는 꿈 꿨어요. 제가 좋은 꿈 꾼다고 얘기했지 안 봐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호피토키님 축하드리고요.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피토키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요. 예. 자 형님들 누나들 아 지금 뭐 말도 못하는 꿈들 꺼실 거예요. 뭐 거머리 달라붙고 뭐 곤충들 막 막 이렇게 날라오고 뭐 메뚜기 떼어오거나 안 그러면 방송에 아니면 꿈속에서 도리도리를 만나거나 형님들 다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누나들 야, 다 건물주 되는 꿈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형님들 예. 뭐 변기 깨지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는 실링 약화에 대해서 예,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난했다. 예, 깨어있는 분이죠. 자, 그 국가는 그 기관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급진적인 계약을 제안했는데 바로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이다. 뭡니까? 지금 예, 달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뭡니까, 형님들?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 다시 한번 박수.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라. 누날마녀님께서 저는 아직 그 남조선의 배때기 남조선의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어서 배에 기름이 꼈는지 꿈을 안 꾼다는 그건 진짜 솔직하게 형님 누나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꿈을 안 꾸신 분들은 배에 기름이 조금 있는 분들입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못 살았을 때 어머니가 제가 돈을 조금만 벌어도 그렇게 꿈을 꾸시고 막 그 물이 막 하서 홍수가 나고 막 열차가 그 설국열차처럼 달려가는데 막 파도가 덮치고 막 이러는데 요즘 들어서 예, 꿈을 꾸지를 않으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 배에도 기름이 조금 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님들. 예.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 지금 그 이런 길몽을 안 꾸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너무 배불렀나 이런 거 아시겠죠 형님들. 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뜻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 달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비트로 가는 것이다. 예, 조로지 BTC 케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예,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화는 항상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IMF는 샌드백이었다. 이제는 케냐의 실링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압박을 놓고 신용등급 낮춰놓고 이자 비싸게 가져가게 하고 해외에서 대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못 사는 나라를 갖다가 더 괴롭히는 게 지금의 경제 구조죠. 글로벌 경제 구조. 이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시 한 편이에요. 비트코인이 케냐를 외환거래 손실로부터 보호해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국가의 재정정책에서 이렇게 손실나는 부분을 메꿔줄 것이고 가격이 상승되는 만큼 국가의 채무까지 낮춰줄 것으로 예 조로지는 보고 있다. 박수.
보이십니까, 임마들? 어? 외환거래 방어는 기본이요. 국가의 채무까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이야기 전에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형님들? 어, 채무의 이런 부분 낮춰준다. 어, 미국의 채무를 갖다 낮춰야 된다. 어? 이 손실을 갖다 방어해야 된다. 맨날 누가 얘기했어요, 형님들? 신시아 누나가 했잖아요. 신시아 누나. 와이오밍주 신시아 누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또 대박 뉴스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아들 요 박수. 제가 형님들 누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지금 비트맥스 같은 곳에서 장난을 쳤죠. 상승하려고 해놓고 위로 살짝 올려놓고 비트를 던져 그래갖고 떨어뜨려가지고 예 롱에다가 베팅을 하면 숏을 만들어갖고 일명 공매도 공매도를 시켜갖고 형님들 누나들 맨날 멘탈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형님들 누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공매도를 시키는데 매수 압력이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나머지 이거를 갖다가 누르는 힘이 이게 폭발해갖고 위로 갖다 튕겨져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 적 기억나시는 분 1번 네가 언제 그랬냐 2번 북한도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응? 고난의 행군 세대, 지금 30대, 40대 요때예요. 김정은 세대입니다. 지금 그 구축에 미국 그 북한의 중심 경제를 쥐고 있는 애들이 바로 예. 뭡니까? 고난의 행군 시대입니다. 얘네들 자체가 돈이 없으면 죽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상보다 자본주의 이쪽보다 시장보다 더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북한의 지금 그 김정은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과 개방을 더 늦출 수가 없는 게 또 김정은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기억나시죠, 형님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를 누르고 누르고 눌러도 뭐예요? 지금 장마당 세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욕구가 예 분출되는 거죠. 지금 남조선의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 탈북자 분들 보시면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예를 그걸 들었었어요. 지금 똑같이 일어난 거죠, 형님들. 숏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이때 청산된 게 얼마다, 형님들? 1조 2천억 원. 뒤지는 겁니다, 형님들. 뒤지는 거예요. 지금 말이 1조 2천억 원이지 이 정도면 그 얘네들 이때까지 17년도부터 우리 비트코인 갖고 우리를 갖다가 못 살게 굴던 애들 있잖아요, 형님들. 작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 대단한 상황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다? 테슬라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쇼트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뭡니까, 형님들? 그때 번지 점프가 할 딱 그 타이밍이었는데 예, 테슬라가 1조 7천억 원어치 비트코인 샀다는 소식이 시장이 부러지면서 개인들도 투자하고 예, 미디어가 나가면서 예, 끌어올린 거죠. 이게 뭡니까, 형님들? 최근에 일어났던 게임스탑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월드 스트리트 배츠. 예. 비트코인 시장에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어쩐 일이 일어났냐면, 경제님께서 그거 참 꽃이다요. 24시간 동안 주요 선물 거래소에서 청산당한 비트코인 쇼트 포지션이 예, 1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테슬라 발 호재로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에 급등하자 쇼트 포지션 보유자들이 포지션이 대거 청산당했고 이때 공매도 청산 매수 물량으로 인해 더 큰 매수세가 생기면서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전문용어로 숏 퀴즈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공개도 친 애들이 뭐예요? 10개를 갖다가 던지고 쫙 예, 악재 뉴스 터트려가지고 멘탈 나가고 개미들이 같이 예, 던지면서 쭉 빠지고 나면 그 10개를 밑에 다시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는데 뭐예요? 10개를 던졌는데 이 갚아야 됩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니까 예, 점점점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더 밑에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량 10개를 못 메꿔. 어떻게 했어요? 시장가로 위로 긁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좀 전에도 느껴졌지만 어제하고 오늘 좀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빠지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비트가 지금 좀 순간적으로 좀 올랐어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뭡니까? 공매도 쳤다가 안 빠지니까 물량 갚아야 돼서 위로 긁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 하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세력이 세력을 잡아먹는 예 이런 현상. 이쪽은 지금 완전 예 밀림의 정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잘 하는 애들이 JP모건이에요. JP모건. 근데 이런 기사도 났었죠. JP모건이 테슬라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는 JP모건도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 얘네가 주주인데 테슬라가 주주들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JP모건 쪽은. 그럼 뭐예요? JP모건은 최근에 계속 뭐래요? 비트코인 안 된다는 부분만 계속 부각을 하고 있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사를 못 찾겠는데 JP모건은 지금 계속해서 비트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시장 쪽에서는 그런 예, 찌라시를 돌리고 실질적으로 뉴스는 뭐예요? SEC 쪽 전 같았었으면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회사에 뭐 1조 7천억 원치를 샀다고 비트코인을 했었어도 이게 루머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SEC 쪽하고 연관된 게 이게 발표가 난 거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매수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예, 다 작살난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향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이런 호재가 나올 때가 있죠. 이제 그 게임스타 사태로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바뀐 게 어설프게 공매도 쳤다가는 예 회사 진짜 작살나고 예 그냥 끝난다 요런 인식이 많이 심어져 갖고 공매도 안 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비트 쪽에서는 코인 시장 쪽에서는 잔챙이들이 일하는데 이제 뭐예요 공매도 어렵게 됐죠 어렵게. 이제 앞으로 발표 날 거 뭐예요, 형님들? 이제 만약에 형님들한테 이 부분 기억을 하고 계세요. 빠지려고 막 하는데 아까 매수 타이밍 물어보셨는데 이런 겁니다. 빠지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어떤 차트쟁이가 봐도 이건 100% 빠지는 자리야. 그런데 급등하는 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겠어요?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형님.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폰 비트 결제. 또 뭐예요? 형님들. 아니면은 뭐 애플 쪽에서 비트 매입도 됩니다. 아마존에서 뭡니까? 형님들. 뭐 비트 매입.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관련된 유사. 이런 기사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려고 하는데 작은 세력들이 쇼치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 이거 작살나는 거 다. 쇼키즈 나오는 겁니다. 위로 엄청나고 긁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먹다만 사과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롱 자리예요, 형님들. 누가 봐도 롱 자리야. 상승하는 자리야. 그런데 급락이 나올 때 뭡니까?
정치 관련 뉴스입니다. 비트. 비트 정책 관련 뉴스. 아, 이거 비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자, JP모건. 예. 미국 테슬라처럼, 예, 비트코인 매집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죠. 상준님께서 형님들, 누나들, 예, 도리나티 분들, 예, 부자 되시라고, 예, 후원. 감사합니다, 상준님. 예, 2021년도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님 화이팅! 예,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아시겠죠, 형님들? 요런 거예요. 미국의 테슬라처럼 베팅, 예, 기대 말라. 요런 얘기 나오고, 또 뭐예요? 자, 형님들. 정통은행, 정통은행, 캐나다 은행 부총재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 수단은, 예, 심각한 결함이 있다. 뭔 놈의 결함이 있어. 어? 코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뭐야, 형님들? 이런 겁니다. 영국 전 국회의원, 비트코인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 금지해야 된다. 뭡니까, 형님들? 이런 기사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기사가, 똑같은 거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취임해서, 아, 비트코인 안 좋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그 전에 얘기했어요. 이 사람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던져. 한번 그냥 검토해 보겠다. 근데 월가에서는 그걸 다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도 돈 벌고 다 뭐예요? 그나부네 금합이란 말이야. 아시겠지, 형님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뭐, 파리 기후 협약이니 뭐니, 에너지를 갖다 많이 쓰네, 환경을 뭐, 안 좋게 하네, 이런 얘기. 예, 미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급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시고 계셔야 돼요, 형님들. 그래서 이거 하면 그럼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형님들. 예,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다들 월가가 뭐고,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도 지금 매직까지 들어오는 이 만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 해가지고 막 던진다 싶으면 뭐예요, 형님들? 조금씩 주우시면 돼요. 예, 조금씩 주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탄소 배출권. 예. 그런 거를 다 사고 팔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이 이제는 나올게. 웬만한 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은데 급등하는 경우를 행주자들은 예, 자주 보게 되실 거고. 뭐, 지금도 뭐, 상황은 뭐, 계속 그랬지만은, 지금 뭐냐면은, 정통적으로, 이 코인 쪽에, 숏 물량, 롱 물량으로 장난쳤던 애들이 반대로 작살나는 것 같다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예, 테슬라 주식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흰색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빨간색으로 거의 비슷한 17년도의 차트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움직임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예,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 언급을 하고 나서 트위터에다 언급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상승했고,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 예, 매집을 하고서 지금 또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지금 테슬라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님들 요거 박수.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XRP 1월에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 내주었다는데 아마 리플이 가기 시작할 때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보이십니까, 형님들? 루미스 미 상원의원 누구예요? 신시아 누나입니다. 신시아 누나가 일론 머스크의 와이오밍으로 테슬라가 본사 이전해라. 아, 우리 주로 와라. 딴 데 가서 뭘 하러 고생하느냐? 비트코인 투자한 마당에 그냥 시원하게 밀어줄 테니까 와라.
누굽니까, 영민아들? 신시아 누나. 신시아. 신시아 누나 최고지 않습니까? 예. 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와이오밍주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최고 법을 마련한 주라는 점을 내세워, 비트코인의 최고의 법을 갖다가 마련한 요런 걸 내세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와이오밍 주로 와라.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밀어주겠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이오밍 주가 미국에서 가장 기업에 친화적인 주이며 또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최고의 법을 마련한 주다. 예, 아비게일 케이브 와이오밍 주가 혁신, 그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예, 법적 구조를 개발했다. 와이오밍은 여러 인센티브가 있는데 특히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점에서 와이오밍 주가 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법인세가 없고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뭡니까? 세금이 안 나가니까. 옮길만 하죠.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 이득이. 요런 겁니다, 형님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와 기업은 본사의 위치를 이전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선택지로 와이오밍보다 예,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 대박입니다. 예. 그리고 암호화폐 크라켄이 암호화폐를 친화적으로 은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허용해 준 것도 와이오밍 주입니다. 크라켄, 예, 아반티 뱅크스, 앤트러스트,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와이오밍은 예, 블록체인 위원회, 금융기술 디지털 혁신기술 위원회 등에서도 예, 와이오밍 주에서도 예, 여러 블록체인 관련 법원을 통과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 대박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뭐 가지야 않겠지만 갈 가능성도 예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 두 가지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형님들. 자, 지금 요것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죠. 예, 국가가 구매하고 예, 보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요 부분도 예, 형님들 누나들한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1억 형님들 누나들한테 얘기했던 거 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쪽 비트코인으로 차 살 수 있는 거 그 부분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예. 상승, 하락에 공매도 쪽 세력들 장난치는 거, 깨질 수 있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앨런 머스크가 또다시 비트코인 쪽에서 예 증명을 또 해줬습니다, 형님들. 전에 이야기했던 거 예, 그대로 다 나오는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형님들 누나들은 올해 21년도 초대박 나셨다. 그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강의 됐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언제 사야 되나요? 에이다도 사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커뮤니티 게시판 다 보시고 안 오른 거 사세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 제가 비트가 올해 3억이 가고 4억이 가고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는데 지금 사라 말하고는 얘기는 못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1년 전쯤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형님들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1번. 똑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멋진 리더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 하늘고울님, 지금 비트 사기에는 비싸다고 생각되시죠? 비트는 조정할 때 분할로 매수하시라고. 기억나시죠, 형님들? 더 이상은 제가 코인을 사라 마라 예, 권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들, 누나들, 최저점에. 18년도 3월달, 19년도 3월인가 형님들? 사라고 그랬지. 피투하면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저. 예. 피투하면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사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목이 쉬어가면서 진짜 했는데 지금은 예.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올라갈 거는 아는데 지금 사라 마라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계속 상승장도
17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18년도 6월 달부터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그대로 지금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늦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일러 형님 경우도 지금이 이제 비트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작업은 안 돼 있어. 작업을 하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 이때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늦지는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같이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데 부담은 있죠. 예. 투자를 권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 비트코인 370만원, 400만원 이때 피토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5천만원이 됐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모르겠어요.